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면은 RSA 암호도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죠. 아, 컴퓨터는 컴퓨터예요? 아예 다를 거예요.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중첩을 유지해야 되는데 큐비트라는 걸 이용해서 중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구글에서 이제 시카모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큐비트를 중첩하면서 양자 컴퓨터 가능하다. 중첩? 그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지금 홍진경 씨 얼굴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도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또 중첩을 얘기하냐고? 안돼. 낯빛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건 양자 역학에 기반을 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자 역학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 역학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양자 역학은 보통 물리학과에서 1년을 배우는 학문이라서 여기서 제가 짧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오로지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데 양자 역학의 여러 특성 가운데 중첩이라는 원리를 사용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중첩이란 무엇인가? 그런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에 깔린 기본 배경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는 디지털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는 전자장치잖아요. 얘는 전기신호밖에 알 수 없어요. 전기신호란 거는 집에서 전기신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어하냐면은 불을 켜거나 끄거나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불을 끈 거를 0이라 그러고 켠 거를 1이라 그래요. 컴퓨터는 오로지 0과 1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 컴퓨터야. 이 말을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저의 이 말을 먼저 문자로 바꿔요. 컴이라는 단어를 또 쪼개서 기억, 미음 하나하나가 다 분절된 어떤 그게 코딩이잖아요. 문자잖아요. 이거를 그게 코딩이죠.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게 코딩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게 코딩 아니에요? 코딩은 좀 높은 레벨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예를 들어 기억은 1, 니은 2, 디귿은 3 이렇게 모든 문자를 다 숫자로 바꿀 수 있죠. 일단 숫자가 되면 0과 1만을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건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아요. 나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었거든. 그래요? 나 진짜 미안한데 녹화 중반까지 내가 닫았었어 사실. 미안해. 이분 근데 아까... 지금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볼게요. 열어보세요. 열어볼게요. 예. 그럼 이제 컴퓨터는 제가 이제 컴퓨터야라고 말한 것을 0과 1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전기가 없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0과 1이라는 숫자들로만 바뀌는 상태로 딱 되거든요. 네. 이 상태로 컴퓨터는 모든 계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의 중첩을 일로 가지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꺼진 것과 켜진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우와!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켜지면서 꺼진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상황을 표현할 개념과 단어가 없어요. 우리 차원에서 아직 이해 못하는 현상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첩이라는 괴상망측한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송장 같은 거네요. 산송장.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고. 좀비. 산송장. 좀비 같은 거네.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산송장, 산송장. 컴퓨터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를 허용한다면 컴퓨터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진경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길이 많겠죠. 길이 예를 들어 10갈래가 있어. 10개의 경우의 수. 기존의 컴퓨터는 이 10개의 길을 다 가보고 끝나서 가장 빨리 도착한 길 하나를 결정하겠죠. 양자 컴퓨터는 왼쪽과 오른쪽이 중첩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갑니다. 그럼 도달을 하는 순간 딱 한 번 갔는데 최단 경로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제 양자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 또 거기 대항하는 암호라든가 또 기술이 또 분명히 나올걸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잖아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든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그렇죠. 틀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이 있고 못 푸는 수학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로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수학 문제가 아까 소인수분의 문제입니다. RSA. 예. 네. 소인수분의 문제도 결국 소수의 주기를 찾는 문제거든요. 그런 어떤 패턴을 찾는 류의 문제가 아닌 것들. 주기를 찾는 주관식, 문제가 주관식, 아닌 것들. 주관식 문제 약할 것 같아요. 주관식.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로도 빨리 풀 수 없는 그런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지금 암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래서 PQC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정부도 어떤 순서로 양자, 내성, 암호로 대체해 나갈까, 이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방 분야가 먼저 바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네, 양자 역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우리 배명훈 작가님이 진짜 천재가 간 것 같아요. 나는 전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재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 외교, 소재로 정치 외교 썼어요?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양자역학은 잘 안 녹이고요. 안 녹여요? 이해는 해요. 네, 양자역학, 그러니까 SF 작가들도 양자역학 이야기를 다룰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렉 이건 같은 되게 하드 SF를 쓰는 과학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쿼런틴, 그렇죠. 쿼런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도전해 보세요. 절반 넘기면 정말 얼마 잘 인정? 되시는. 인정? 우린 뭐 줘야 넘겨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은 그 양자역학을 다들 잘 모르니까 만능 열쇠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천재코 친구가 있으면 영화에서 편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양자역학을 쓰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시간여행을 하는 기계가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의 원리를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암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김머만 전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국의 도움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동맹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의 생산력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원히 전쟁이 끝나지 않겠다,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는 상선을 공격을 해서 보급을 끊으면 그 연합국이 항복을 할 것이다. 이런 그 구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되면 미국 배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멕시코는 미국과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짐머만이라는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대사한테 한번 잘 교섭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암호가 중간에서 인터셉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영국에서 가로채게 되거든요. 이거를 미국 정부한테 넘기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를 뉴스에 이렇게 터뜨리면서 뭐? 우리를 공격하기로 했다고 독일이? 그럼 우리가 먼저 참전할래? 라고 여론이 들끓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종결 원인 중에 아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이 참전해서 도와줬다는 거. 여기 뒷얘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바로 영국이 터뜨릴 경우 독일이 우리 암호가 깨졌잖아 하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계속 독일 암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멕시코 정부 안에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굳이 멕시코에 있는 그 전문을 훔치도록 해요. 아, 치밀하다. 그래서 그걸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1923년에 알게 돼요. 1923년, 전쟁이 1918년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전쟁 끝나고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설마 우리 암호가 깨졌으랴 했는데 실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자랑을 한 거죠. 아, 우리가 독일의 암호를 깼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쓰는 바람에 독일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역사에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일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을 갈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하죠. 그걸 왜 써, 백서에?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암호에 대한 것들은 비밀로까지 묶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 뒤에. 아니, 그러니까 뭐 일을 갈다가 말았어요? 아니면 뭐 다음 전쟁을 위해서? 아니죠. 뭐. 그래서 애니그마라고 하는 복잡한 기계가 암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타작이 아니에요, 이거? 저기 타자기 같이 버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A부터 Z까지 그냥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A를 예를 들어 딱 누르면 저기 위에 뭐 Z, 뭐 C 이렇게 해서 램프가 있죠. 네. 불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A를 딱 눌러서 Z의 불이 딱 들어오면 아 A는 Z로 암호화됐구나 이런 거고요. 아, 저 위에 지금 리더스, 아 저 뭐야 이거 톱니예요 그게? 그건 톱니입니다. 그래서 저 톱니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어떤 순서로 톱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호 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저 기계를 훔치지 않고서는 해독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기계를 훔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내가 이 톱니의 어떤 그 설정 값을 모르면 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독했어요? 기계는 엄청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이제 설정값을 매일매일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병사들이 귀찮으니까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되게 쉬운 걸로 계속 쓰거나 이랬던 거죠. 독일에서도 저 애니그마가 자꾸 해독될 것 같으니까 저 톱니의 개수를 자꾸 늘려갑니다. 그럼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럴수록 그 암호 장비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쵸.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현대 암호 장비를 만들 때는 얼마나 쓰기가 편하냐, 얼마나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체 인식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고. 왜냐면 나는 너무 편안하니까 열기에. 그럼 이거는 결국 해독을 못 합니까? 해냅니다. 아, 이것도 해요. 네, 와. 사실 이것도 절대 깨질 수 없는 암호 체계라고 했는데 정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별의별 전문가를 다 모아요. 수학자, 과학자 당연하고 언어학자, 심지어 뭐 체스 전문가, 그리고 뭐 십자말풀이 덕후,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든 이걸 해보자. 그런데 그 정말 많은 분들 사이에 그 위대한 수학자 앨런 튜링이 있었죠. 아, 앨런 튜링.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차원의 방정식의 차원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죠. 결국은 이제 자기 유한한 개수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돌아가는 게 무한한 경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다 조합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독일군이 저 키를 하루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저거를 경우의 수가 만약에 뭐 천억 가지라면은 천억 가지를 푸는데 뭐 100년 걸린다 그러면 풀어봤자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죠. 얼마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나 이런 문제거든요. 네. 적어도 오전 중에는 다 풀어서 오후부터는 빨리빨리 그 전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라 어려운 문제인데 애니그마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예요. 독일군은 언제나 아침 6시에 날씨에 대해서 전 군에게 알려져요. 오늘 날씨는 어떻다 어떻다. 근데 그거는 딱 틀이 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오늘의 날씨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쫙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드디어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깨기 위해서 이제 봄베라는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에 기계를 맞서는 거죠. 와.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는 기계가 막 돌리면서 찾아가는 거죠. 적다다다다 하면서. 이런 거 안 풀리게 하려면은 맞춤법을 틀리게 써야 돼. 그러면 못 풀어요. 아. 아군이 못 알아들는데. 아군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아군은 근데 대충 이해를 해야죠.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아군은 중요하지 않아. 깨지지 않게만. 그냥 깨지지 않게만 하는데 집착하는 거지. 예. 아 근데 오늘 가설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계속 깨지고 있는데 지금? 근데 절대로 뚫리지 않는 암호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바호 코드라는 암호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나바호. 것 같아. 나바호? 어디 장수함? 장수함 이름 아니야? 충주호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나바호? 미국의 원주민 부족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바호. 보통 암호를 깬다는 거는 풀었을 때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풀어서 나온 결과물이 그 나바호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나바호 정도가 되면은 그 이걸 암호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적국에서 나바호 사람을 또 하나 고용하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죠. 미국의 그 원주민 보호 구역에만 살고 있고 이제부터 미국은 거기만 철통으로 막으면 되는 거죠. 1년 유출만 막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 못 들어갔겠네요. 못 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사용한 암호인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나바호어에 없는 단어들이 많은 게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투기란 단어가 있을 리 없잖아. 나바호 사람들이 뭐 전투기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유사한 단어로. 그러니까 전투기는 벌새. 그들의 말로 벌새. 우리는 그걸 읽을 수조차 없죠. 중요한 그 군사 용어들을 나바호에 쓰는 일상 용어로 대응을 시켰는데 이 단어들은 그 나바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선 통신병으로서 상대방한테 뭐 전투기 몇 대를 보냈다 이렇게 쓸 때만 사용하는 거죠. 벌새 몇 마리 보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거는 뭐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알파벳을 결국은 다 바꿔요. 코드 토커라 그랬대요. 코드를 토커. 말로 말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문자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결국 이제 400명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역사상 절대 깨지지 않았던 암호를 운영했던.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암호라는 게 지극히 과학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인문학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언어니까 어찌됐건. 네. 진짜 이 암호라는 두 음절을 가지고 시간여행을 아주 진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인데 마무리도 해볼 겸 오늘의 가설 다시 소환해볼까요? 암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안 돼, 이거 깨지는 거야. 계속 깨졌잖아. 어떻게 보면 깨지는 것도 아니고 깨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약간 깨짐의 중첩에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완전히 이해를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암호는 과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게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기존 이론을 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존 이론 덕분에 이제 지금의 이론이 나오고 점점 보완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암호가 계속 깨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보완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절대 깨지지 않는 암호를 향해 가고 있는 있다.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검증하기보다는 암호는 깨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보화 시대에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암호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암호를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김승주 박사님 이렇게 어려운 학문을 하고 계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앵간한 학문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지간한 좀 공감할 만한 걸 줄 알았더니 저는 정보, 암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 비밀 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프로가 개인정보가 막 범람하는데 자기 정보를 좀 이렇게 대충 막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가 그래도 암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걸 잘 쓰려면 어때야 되겠구나, 좀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진짜 암호 얘기하다 보니까 진정한 이과와 문과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물이 아닌가, 암호라는 게. 그래서 저는 홍진경 씨가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우리도 문과와 이과가 좀 통합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방청객과 MC가 통합되는 신개념 양자 MC. 때로는 방청객으로 때로는 진행자로.